이영환 선수입니다. 내가 마무리 지어주마. 이영환 선수입니다. 네,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영환 선수가 앞선 경기 강민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신문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네. 그런 선수예요. 이영환 선수가 워낙 그렇죠. 또 공격성 하면 그냥 진짜 공격이죠. 못 먹어도 고죠. 이 그렇죠. 선수야말로 정말. 진짜 못 먹어도 고입니다. 네, 일단은 막아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김민철 선수인데 네. 자,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쭉 이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한 번도 건너편 앉은 선수를 천하의 김민철이 이긴 적이 없어요. 백승! 네, 네, 백승. 오늘 김민철 선수가 다시 한번 출격을 하게 됩니다.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거든요. 예. 자신의 찬스까지 안 올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김민철이 거머쥐었으면 대결까지 확실히 이어주면서 팀이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. 6대0으로 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 여기서 스코어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정말 이 두 선수의 묘한 상상관계도 깨질 수 있을 것인지. 자, 이영환 선수, 김민철 선수의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. 네 번째 세트 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. 는 SK텔레콤.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. 자, 일단 삼성 여러 시 간에 이영환 선수 5시쯤 가져갔고요. 구인규 해설이 잠깐 이제 저희 타이틀 붙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. 어떻게 6대 0이 나오지? 그래요, 맞아요. 김민철을 상대로 요즘 6대 0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상성이에요. 뭐 공격을 잘하는 네. 선수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에게 막히는 것이 예, 좀 당연한 건데 네. 워낙 변화무쌍한 선수였는데 그렇죠. 자 지금 나오겠죠. 그러니까 분단의 심장 안 찍어요. 안 찍어요. 안 네. 찍어요. 안 찍죠. 네, 이영환 선수가 거의 이영환 선수 10몬 네. 아니면 15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자, 이영환 어디가 어디 안 갔어요. 10몬 와 어디 안 갔어요. 자 왠지 요것도 준비해 온 게 아닐 거예요. 아, 그래요? 이영환은 그럴 것 같아요. 왠지 네. 이런 중간에 네. 뭐 4인용도 아니고 2인용이면 이걸로 다 죽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. 가스까지 갑니다. 뭔가 자, 가스까지 어윤수가 보여준 그런 완성도에 예. 자신이 좀 뒤질세라 질 수 네. 없이 나도 한번 보여줄게. 원래 원조가 난데 네. 나는 생각 같은데 상대는 철벽 김민철이에요. 아 재밌네요 이거 진짜. 그러니까 네. 지금까지 레코드가 네. 기록이 쭉쭉쭉 종목별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안 받아. 이상하게 김민철 선수가 반마당에 똑같네요. 이상하게 김민철 선수가 반마당에 말린단 말이에요. 이후에 네. 가스까지 네. 네 똑같아요. 자 앞마당 이후에 근데 일본에 안 찍네요. 이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. 아 이러면 이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러네. 모아서 네. 살나무 들어가네요. 네. 와. 자 살란목 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. 네 이 차이예요. 일본에 네. 두 기를 앞선 경기에서 강민수는 찍었고 맹독 충동지 예. 네. 발업이 아니라 또 맹독충이에요. 김민철을 안 찍었다고 이영환은 네, 이영환은 D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아 진짜 오늘 왜들 이러죠 진짜. 와 확실하네. 컨셉 자체가 야, 그러니까 확실합니다. 자 나도 한번 해볼 테니 막아봐라. 네.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한다. 싹쓸이? 그래 한번 보자. 이게 진짜 막느냐 뚫리느냐 근데 일본의 죽느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일본의 두 기를 찍고 안 찍고는요 예. 맹독충을 맞고 못 맞고의 차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예. 살란봇이 빠르다는 건 저그링도 빨리 나오고 여왕도 빨리 나오고 가시촉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예, 그러면 이제 상성 깨지는 거 6대 0에서 6대 1이 되는 거고 네, 정원이 올라가서 자 여기서 변태 똑같이 하겠죠? 똑같이 똑같아요. 어윤수랑 똑같습니다. 자 똑같아요. 나가죠. 일꾼 나옵니다. 일꾼 나옵니다. 자, 일꾼 나와서 일단은 하나 취소시키고 취소시키나요? 자 거의 다 나왔어. 거의 다 나왔어요. 취소? 아 대박! 취소! 자! 자 정원링은 10개 찍혔어요. 네. 자 아까는 저글링이 나오자마자 네. 잡혔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자 일꾼 향해서 저글링이 받아야 돼. 저글링 네. 저글링이 받아야 돼. 저글링에 자 아직까지는 일벌레가 그래도 11기 와. 묵혔다. 야. 자 나란히 달리다가 나란히 달리다가 자 원 그렇죠. 자 뒤에 더 아이고야 빙독층 저글링 빙독층 어떡하죠. 야 이게 이게 여기서 대박이 나네요. 저글링을 뽑았는데 아, 제일 중요한 유닛이 저글링이었는데 여기서 폭삭을 해버리나. 또 이런 식으로 되나요. 여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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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면 끝납니다. 여왕 잡히면 끝나요. 끝납니다. 끝났어요. 왜 이래.
백동철 못 막습니다. 몸을 뒤로 누인 김민철 이거 못 막아요. 삼성이 김민철 스톱. 손마무리 김민철 풍기 챔피언. 경기 끝났습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이 영화는 태풍이 영화 대박. 와 왜들 이러는 거예요. 와 김민철 상대로 이영환 7대0입니다 7대0 7대0 김민철을 상대로 와 이영환 와 진짜 대박입니다. 와. 세레머니 퍼레이드입니다. 박진석 원수 이영환 선수 서로 막 야 저그대 저그전에서 맹독층 올인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. 네. 와 정말 폭 터지네 오늘 완전히. 예. 야 김민철이 이거를 예.